우리 요령을 이만한 걸 산책을 해가지고 TV에 나온 분이시죠. 신수덕 우리 2급 교육생 입니다. 오늘 영월에서 오셨죠. 영월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어요? 한 2시간. 2시간 헐레벌떡 오셨을 것 같은데. 네네. 아, 뭐다 보내 왔죠? 아, 난좀 확인하고. 난좀 확인하러. 예, 뭘 확인하죠? 벌금, 천정 벌금. 천정 벌금. 예, 천정, 을 산에서 한번 만나보려고. 산에 어마무지하게 가셨는데, 한날, 어느 날 저를 만나서, 산에서 천정은 힘들 것 같다. 아, 살려고 하니 너무 비싸다. 작은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, 사부님. 해서 제가 벌브를 사시면 되죠. 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벌브를 하나 샀죠. 천종. 네. 얼마짜리 샀지요? 300. 300만원으로 샀습니다. 그 벌브 사는 지 얼마나 됐어요? 4월 중순경에. 4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됐네. 네. 한 달 반이 지났는데, 오늘 중간 점검차, 오늘도 시간 좀 났어. 워낙 또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, 그래, 오늘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. 했더니만, 강원도에 계신다고 하길래, 아이고, 전화를 잘못했나 싶었는데, 오셨네요. 오늘 개봉박도, 천정 300짜리 벌브, 지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. 오늘 우리 교육생 중에, 또 영상에 한번 나갔죠. 김석기 교육생. 그 다음 우리 저, 교육은 다음 기수 때 평일반 받기로 하셨는데, 오늘 함께 오셨는데, 벌브 키우기 전종 됐을 것 같아요? 안 됐을 것 같아요? 저는 됐을 거라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왜 그렇죠?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, 네. 원장님이 관리에 가서 이렇게 했는 건 네. 대부분 거의 99.9% 다 됐어요. 압박을 많이 주고 있네요. 자, 전종입니다.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웃으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될 만한 걸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죠. 될 만한 걸 판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. 저도 궁금합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이십니까? 300만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. 이제 한 600만원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 기쁩니다. 기뻐요? 네. 그 다음 우리 심을 때 깊게 심고 수태를 위해 뒀고 이 속에 우리가 여러가지 정도는 처리하지 않았었습니까? 대단히 축하드립니다. 네.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지금 보이는 벌브도 화분을 크게 쓰겠습니다. 왜냐하면 노촉, 유촉, 병든촉, 그 다음 재활이 필요한 촉도로 화분이 큰 게 더 안정적입니다. 그 조금 깊게 심고 요렇게 해서 벌브를 눕혀서 요 새로 만들어진 촉이 광합성을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빛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당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뿌리들은 하나는 꺾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.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니 명장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?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비법, 노하우가 또 있기 때문에 바닥에만 조금 깔고 나머지는 전부 고온도로 쓰고 수태는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뿌리가 좀 생각보다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걔가 물을 가지고 가는 양만 해도 막 충분할 것 같아. 아, 사진 하나 찍으시죠. 아, 이거 좀 역사에 남을 일인데 제가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새싹이 컴컴한데 묻혀져 있었다가 갑자기 노출되면 엽록소를 만들어야 되는 엽록체 기관 내에 엽록소 A가 손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빨리 듣겠습니다. 우리 난초 벌버튀기 과학이죠.
자,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